폴란드 수중폭파 대원 크바시비치의 운명. 폴란드 해군 수중폭파단의 크바시비치 상사는 잠수하여 몰래 독일 군함에 접근하여 폭탄을 묻혔다. 그 폭탄은 바로 터졌어야 했다. 그러나 불발탄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렇게 하루를 더 살게 되었다. 그는 상부에 바로 다시 한번 출정케 해달라고 사정했다. 벌써 세 번째 실패다. 이 자살폭탄 작전이 실패할 때마다 그는 예정에 없는 삶을 더 살아야 했다. 조국을 위해 죽음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은 지 오래다. 그러나 자꾸 이 조국의 미숙한 기술로 인한 불발탄 때문에 예정에 없던 삶을 그때마다 다시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삶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보다 더욱 가혹하였다. 그는 멍하니 초침을 보고 있거나 복숭아 통조림을 먹는다. 아무 맛도 느끼지를 못한다. 지휘관인 소령에게서 호출이 온다. 그렇다. 이렇게 공허한 삶을 축내는 것보다는 빨리 임무를 수행하고 장렬히 산화하는 게 맞다. 그는 지휘관실에 문을 노크한다. 상사 크바시비치, 상부로부터의 지시일세. 크바시비치는 휴가증을 받았다. 의무실에 들러서 지급품을 받아가게. 그리고 하나, 복귀 전날 에스페란차 호텔에서 요원을 만나 수송품을 가져오게. 품목은 1급 비밀이니 엄수하게. 수송 임무의 세칙은 중대장이 알려줄 것에. 이상! 크바시비치는 예정에 없는 사흘의 휴가, 아니 72시간의 삶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그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이었다. 담배를 피우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위생병에게 피임 도구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급료를 행정병에게 지급받아 위수지역으로 휴가를 나섰다. 이곳은 폴란드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 이름은 헬이었다. 초겨울의 잔뜩 찌푸린 하늘, 북해의 칼바람이 그의 야전상의를 파고들었다. 그는 옷깃을 여미고 두 손을 코트에 넣고 포르토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적당한 여관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다음날 러시아 첩보원과의 접선을 위하여 그 근처의 여관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는 관공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 카스지스카 거리로 접어들었다. 이곳에는 목조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목조 주택에는 홍등이 걸려 있었다. 포주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브레이크워터 기지에서 근무하시나요? 제 가게에는 전쟁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양갓집 규수들이 많답니다. 싸게 해드릴 테니. 그는 포주를 쏘아보았다. 서슬퍼런 눈초리에 포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관을 찾았다. 그러나 여관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죄다 매춘굴이 되어버렸다. 전시에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매춘밖에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빨리 자신의 손으로 독일배를 한 척이라도 침몰시켰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여관을 찾기에는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매춘굴에 돈이나 한 푼 쥐어주고 아침까지 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싶었다. 그때 바싹 마른 여자가 담배를 피며 퀭한 눈으로 상사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담배를 쥔 손의 손등에는 혈관이 마치 범람한 강줄기 마냥 툭툭 튀어나와 있었다. 담배를 한번 빨고는 기침을 뱉고 또 한 번. 무엇보다도 그녀는 지쳐 보였다. 온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는 표정으로 말이다. 그녀에게 그런 눈을 본 것은 아마 상사도 그런 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동료를 바로 알아본 것이다. 그녀의 눈은 고요하고 전혀 매춘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런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구유가 하나 있었다. 미약한 옹알거림. 이것이었구나. 그녀가 아직 삶을 놓지 않은 이유는. 그는 하루치 값을 치렀다. 그녀는 원피스를 벗었다. 깡마른 몸, 다 헤어진 속옷. 그녀는 이제 수치심도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러한 태도는 그녀가 지닌 얼굴의 선, 그 도도하고 자부심 넘치는 표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옷을 올려주려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었다. 툭 붉어진 어깨뼈는 살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구어진 쇠몽둥이처럼 뜨겁기 그지없었다. 그가 어깨까지 다시 원피스를 올리는 동안 그녀는 다만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새어나오는 기침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녀는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가구라고는 허름한 의자와 침대, 선반과 옷장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침대 쪽으로 눈빛을 주었다. 저기 누우세요. 오늘 하루는 제가 당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시간도요. 당신은 내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방을 나섰다. 그리고 우유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포주 노파에게 말했다. 자, 오늘 하루 값을 치렀고 여기 웃돈이 있어. 나는 그녀에게 홍차와 단 것을 좀 먹일 작정이요. 혹시 사모바르가 있으면 갖다 놓으시오. 노파는 상사가 건네준 돈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황망히 큰 눈망울을 굴리다가 상황을 알아채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노파는 군인, 그것도 죽음을 눈앞에 둔 폴란드 병사가 지니고 있는 선한 연민의 정을 이미 자주 경험하였던 것이다. 크바셰비치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이 만질 수 있는 한 생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황홀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는 전시 물품점의 긴 행렬에 동참했다. 민간인들이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왜 여기에 서 있는 걸까? 보통의 폴란드 병사들은 나와서는 곧장 매춘굴에 틀어박혀 보드카를 마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한 여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저기 병사님, 여기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오. 아닙니다. 술이 아니라 연유와 차, 그리고 파이를 좀 사러 왔소. 그는 2시간이 걸려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 그가 돌아오자 그녀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젤라도바, 안 돼. 너를 두고 가지 않아. 나는 너를 두고 가지 않아. 그녀는 잠꼬대와 함께 갈수록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결국 발작과 함께 깨어나고 말았다. 상사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성함이 무엇이죠, 병사님? 상사 크바셰비치입니다. 상사님,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죽으면 제 딸 젤라도바를 어떻게든 고아원에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냥...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확신도 없었다. 크바셰비치는 오히려 자신감에 넘치는 큰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암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 연유를 아이에게 좀 덮여서 먹이세요. 아, 착한 사람. 그녀는 다음 날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그는 포주에게 휴가의 나머지 이틀 분 숙박료를 지불하였고 자기가 아는 대학 동창인
군의관 출신 의사를 불러 그녀를 진찰하게 하였다. 의사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는 러시아 첩보원에게 받아야 할 물건이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어가며 포주에게 그녀를 간호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첩보원은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접선 암호를 대니 첩보원이 물건을 건네주었다. 조심하시오. 그 가방에 충격을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는 러시아 첩보원과 헤어지자마자 냅다 숙소로 뛰었다. 그러나 뛰는 동안에도 걸쳐맨 가방이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역시 내가 사용할 폭탄인 것 같구나. 아무리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를 죽일 폭탄을 내가 인수해 오도록 하다니. 이런 참혹한 짓을. 아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그녀는 죽었을까?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서없는 생각으로 헐레벌떡 숙소에 들어오자 포주가 그녀의 늘어진 손을 잡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포주에게 있는 돈을 모두 건네주었다. 그리고 아직 휴가가 하루 남았지만 그는 기지로 귀환하였다. 사흘 후 작전이 재개되었다. 수중폭파 요원 둘, 크바셰비치와 젊은 하사 한 명이 브리핑실로 집합했다. 소령이 작전 계획을 말했다. 이 자살 작전의 요체는 독일 군함 한 척과 상선 한 척을 침몰시키는 것이었다. 소령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역시나 폭탄이 두 개 들어있었다. 그는 아직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병사에게 폭탄을 지급했다. 그 하사의 표정에는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도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겠지. 이제는 살고 싶구나. 젊은 하사가 브리핑실을 나갔다. 이제 크바시비치 상사와 소령만이 남았다. 소령은 상사에게 명령했다. 자네는 지금까지 수많은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해왔네. 자네 같은 인재를 자살 공격으로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결론이네. 그것도 상선을 폭발시키는 데 쓰기에 자네의 목숨은 너무 값지다네. 러시아로부터 귀중한 시한폭탄 하나를 받았으니 타이머를 설정하여 그것으로 상선을 격침시키게. 그리고 곧바로 귀환하게. 이상. 상사는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살게 된 것에는 안도했으나 지금까지 자신을 죽음의 전선으로 몇 번이고 보낸 군 당국이었다. 이제 와서 살라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언제고 나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이용하여 또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임무를 맡길 것이다. 환멸감이 들었다. 그냥 지금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 전에 이번에는 임무를 성공시키고 귀환하여 젤라도바의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다. 어디로든 입양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리라. 아니면 고아원에라도 등록시켜야 한다. 그래, 그는 결정을 했다. 이번만큼은 살기로. 비좁은 수중폭파용 잠수정에 크바셰비치 상사는 앳된 얼굴의 하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이가 20살 중반은 되었을까? 그의 얼굴에는 무서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상사는 감히 말을 붙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어색한 순간도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다. 잠수정은 이제 거의 목표물에 다다랐다. 상사는 젤라도바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전시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차라리 권총으로 아이의 귀 밑을 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그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젤라도바, 너를 어찌해야 하니?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의연하게 앉아있던 어린 하사가 극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그는 크바시비치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에 공포와 함께 어떤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패닉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다. 위험했다. 상사는 하사를 덮쳤다. 그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으며 번쩍하고 강하게 뺨따귀를 두 대 연달아 갈겼다. 상사는 소리쳤다. 하사! 정신 차려! 이제 타겟에 다다랐다. 하사는 뺨을 비비며 일어섰다. 하사는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크바시비치가 동요하는 듯 보였다. 상사는 자신의 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순간 자신의 시한폭탄을 하사에게 건네고 그의 폭탄을 빼앗다시피 가져왔다. 그리고 단호하지만 숙연한 어조로 말했다. 상사의 시선은 하사의 이름표에 가 있었다. 젤라도프 하사, 시간이 없다. 자, 새 명령이다.